아니다. 음식을 잘하는 집은 자신이 있는 메뉴 두 개의 중심을 잡고 거기에 딸린 반찬들을 준비한다. 라멘의 계통 안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고 김밥의 용역 안에서도 다양성이 있는데 너무 잡스러우면 되게 맛이 없는 식당이다. 보여? 저기 항아리 있고 조그만해. 아가씨, 꼬마 아가씨, 기분이 어떤데?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으면 기분이 좋아야지. 아유, 예뻐라. 보석 같아, 보석. 응? 이 갖고 파스타 해줄까? 파스타 해줄까? 달걀이 꽃 이쁘다. 색깔이 너무 이쁘다. 아유, 발에 물 들어갔다. 50마리 많아. 아, 50마리 주세요. 고등어 사러 오세요. 고등어. 어디서 잡은 거예요? 삼천포. 아, 삼천포 갔다. 새벽에 좀 잡은 거. 고등어 사러 오세요. 고등어 사러 오세요. 고등어.
집에 갖고 해야지. 아니지, 여기서부터 안 돼. 아니, 껍질부터 안 돼. 이거를 끝까지 간다고? 아닌데, 엄마는 이렇게 구워줬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조금씩 양옆으로 묻어야 돼. 네, 절여지지. 재밌지? 이렇게 줘. 오이 김치 담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단을 부추소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을 때. 이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게 너무 많이 익어도 맛이 없어. 잘하네. 이제 물려둬도 되겠네. 부엌 됐어요? 이래 놔놓으면 이제 나중에 절여집니다. 힘드네? 자, 맛있겠지, 익으면. 건강한 콧물이 같다. 그쵸. 넌 누구냐? 콧물이 넌 누구야?
너 누구야 했더니 가버렸어.
우리한테 의도한 바가 그대로 숨죽고자 하는 바가 그러면 이해는 받지 못하고 경기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모시죠. 무슨 부서가 나타났다고 지나가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는데
안 들어가요. 하늘 수박 하늘
찌개벌레가 나타났어. 아니, 소똥물인가? 얘 꼼짝도 안 한다. 어? 조금 움직였다. 팔아야 되나요? 제가 못되나 이거. 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왜? 애플펜슬 다친다. 괴롭히면 안 돼. 하지마. 기를 막지마. 악 물어버려져 언니. 얘 진짜 느리지 않아? 물을 물 뿌려뒀네. 너한테 가. 방향. 어디를 가고 싶은 거야? 인간형님. 불빛이 좋아서 온 것 같은데 이제 너한테 간다. 와, 너한테 간다. 찍기 들었어.